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일 박유천의 소속사는 박유천이 지난달 26일 새벽 드라마 옥탑방 왕세자 촬영 현장으로 가던 중 앞서가던 트럭과 추돌해 차량이 반파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박유천은 큰 외상은 없이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했으나 드라마 스케줄로 인해 병원에 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소속사 관계자는 스케줄이 비는 대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박유천은 SBS 수목 드라마 옥탑방 왕세자에서 시간을 거슬러 온 조선의 왕세자 이강역을 맡아 열연하고 있습니다.